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는 누전 차단기인데요. 누전 차단기만 알아도 배선용 차단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전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 더하기 누전 차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과부하 또는 단락부하 시 전원을 차단한 거고요. 누전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에 누전 차단기가 추가되어 있어서 전류가 전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를 때 세팅값 이상 전류가 흐르면 작동해서 2차 측을 차단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게 아파트 분열반을 열면 쉽게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보면 여기 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딱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얘가 불량이에요. 안에 접점이 붙었거나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이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탁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누전이나 아니면은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탁 중간에 걸려요. 이렇게 완전 떨어지지 않고 딱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누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누가 일부러 끝까지 내린 거예요. 근데 누전이 발생하면 가운데 딱 걸려 있거든요. 요거 리셋하는 방법은 이 걸린 상태에서 올려봤자 안 올라가거든요. 자, 가운데 있을 때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가운데 딱 걸려 있을 때 내렸다가 바로 올리지 말고 어디가 누전이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차단기 2차 측에 걸려 있는 각종 전자기기나 아니면 콘센트나 그런 것이 어디 이제 뭐 물이 묻었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전기에 전 케이블에 어떤 전기가 셀수 있게 뭐 피복이 까져 있다거나 그런 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한번 끝까지 내렸다가 위로 딱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전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누전 차단기를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원리를 내부 구조와 그리고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를 이 나사를 돌리면 이렇게 벌어지죠. 여기 전선 두 가닥, 한 전에서 오는 전선 두 가닥 220V를 여기다 꽂아주고 얘를 조아주는 거예요. 꽉 조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2차 측 여기도 전선을 두개 꽂아서 각종 전자 기기들, 콘센트, 뭐 전등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전에서 오는 것을 1차 측이라고 하고 이 차단기를 거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거 2차 측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배선용 차단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죠.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쇠막대기가 두개 있죠. 쇠막대기 두 개. 이 코일이 단락 전류나 큰 전류가 흐르면 여기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철판 요거를 잡아당기거든요. 잡아당기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얘를 탁 떨어지죠. 자, 다시 올려진 상태에서 얘가 자기장이 발생해서 요게 전자석이 되거든요. 단락 전류나 큰 전류가 코일에 흐르면 여기 전자석이 되면서 여기 있는 요 철판을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평상시 이렇게 있다가 딱 요게 배선용 차단기 원리입니다. 평소에는 얘가 전자석이 안 돼요. 안 되다가 큰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면서 전자석이 되면은 여기 철판을 확 잡아당겨서 이렇게 요게 배선용 차단기 원리고요. 다음에 누전 차단기의 원리를 알려면 구조와 원리를 알려면 얘를 또좀 분해를 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 스프링이 있고, 뭐 작은 철판이 있는데, 요렇게 있다가, 전자석이 되면, 평소에는 이렇게 밀려있죠. 밀려있다가 전자석이 밀고, 이렇게 확 넣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 차단기를 빵 떨어뜨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넛 모양 같이 까맣게 이렇게 동그란 게 있죠. 동그란 게 2차측 전선을, 2차측 전선이 동그라미 안으로 두 개가 통과되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ZCT라고 하거든요. 영상 변류기.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 자,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려봤는데, 여기가 1차측이고, 여기가 2차측이죠. 2차측인데, 여기 동그라미, 얘가 요거예요. ZCT인데, 여기서 2차측 전선 두 가닥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간단하게 이제, 2차측으로 그려봤는데, 보통 스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하. L, 부하면 뭐, 전등도 되고, 콘센트도 되고, 그거는 뭐, 쓰기 나름이에요.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ZCT를 알려면 키로이호프 법칙이란 걸 알아야 돼요. 키로이호프 법칙. 그거는 뭐냐면은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같으면 0이죠. 0. 0일 때는 얘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하는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딱 닫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4만페어가 흐른다고 해요. 4만페어 흐른다고 하면은 여기에 기기, 예를 들어서 뭐 밥솥이라고 합시다. 아니 드라이기나 드라이기라고 합시다. 드라이기로 쓰다가 드라이기에 물이 묻었어요. 그러면은 물을 타고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은 요게 이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가 30mA예요. 그거는 여기 적혀 있어요. 이거면은 전격 감도 전류 30mA로 적혀 있죠. 여기 적혀 있죠. 여기 이거는 뭐냐면 30mA니까 0.03A의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드라이기에 물이 묻어서 그걸로 전기가 샜다. 아니면 밥통에 밥을 하다가 물이 외부에 묻어서 전기가 그걸로 샜다. 0.03A만큼 전류가 흐르면 얘가 들어갈 때 3A인데 나갈 때는 3A가 아니고 전류 값이 틀려지겠죠. 그 틀려진 값이 0.03이 넘어버리면 얘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감전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부하가 있어요. 자, 밥통이라고 합시다. 밥통이 있는데 밥을 하다가 오래된 밥통이에요. 밥을 하다가 손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만졌어요. 만졌는데 전기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흘렀다고 칩시다. 그게 0.5A예요. 예를 들어서. 자, 3A가 흘렀는데 0.5A만큼 인체를 통해서 흘렀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가는 건 3이었는데 들어가는 게 2.5가 되겠죠. 2.5, 그렇지, 0.5 걸렸으니까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0.5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자, 0.03 이상이면은 작동을 해야 되는데 0.5이기 때문에 얘가 전류 차가 발생하니까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차가 발생하니까 얘가 탁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보시면 요 ZCT,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1차측 전류와 2차측 전류 차가 발생하는지. 자, 그러면은 자, 차가 발생했다고 쳐요. 얘가 감지를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차단이 되느냐. 이게 배선형 차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었죠. 요게 전자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뭔가 얘가 감지를 했으니까 뭔가 뭐 잡아당기거나 전자석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아직 안 열었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코일 덩어리 속에 뭐가 있냐면 요것도 똑같이 요게 스프링 있고 아까 같이 요게 철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요 ZCT 얘가 전류차가 발생하면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전류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얘로 신호를 보내서 얘가 전자석이 되거든요. 전자석이 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확 잡아당기면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지금 서프링 빠졌는데 이렇게 있다가 자 영상 전류에 전류차가 발생해서 얘가 전자석이 되면은 얘를 확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 아까 요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밑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려 있다가 탁 떨어지는 거 이렇게. 요게 딱 걸려 있는 거죠. 걸려 있다가 전자석이 되면은 탁 당기는 거 이렇게. 탁 당기면 얘가 탁 떨어지면서 얘가 차단기가 탁 떨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전격 사용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전격 사용 전압. 요거는 220V로 되어있죠. 250V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는 5kA인데 5kA는 5000A잖아요. 굉장히 큰 전류죠. 이 전격 차단 전류는 이거는 뭐냐면은 5kA 이상 대전류가 커지면은 그만큼 큰 대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차단기가 차단을 못하고 고장 날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5kA를 차단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격 차단 전류가 그런 의미고, 밑에 또 보면은 전격 부동작 전류. 이게 15mA로 되어 있죠. 15mA. 작동이 30mA인데 전격 부동작 전류는 15mA. 이것은 뭐냐면 15A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 15A 이하에 작동하지 않는 다음에 동작 시간은 0.03초. 만약에 1차 측이랑 2차 측 전류 차가 발생해서 영상 변류기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그 감지 신호를 받아가지고 전자석이 되면서 그 쇠막대기를 잡아당겨서 누전 천장에 작동하면 그 작동 시간이 0.03초 이내에 작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자, 물 묻은 손으로 밥솥을 만졌습니다. 오래된 밥솥을 만졌는데 전기가 통해서 전류가 몸으로 흐르는 순간 0.03A 이상 전류가 흐르는 순간 얘는 0.03초 이내에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있으면 그런 누전이 발생해도 감전이 발생해도 얘가 0.03초 내에 차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사람이 죽지는 않겠죠. 근데 누전 차단기를 안 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배선형 차단기를 달았다. 일반 차단기. 그러면은 그렇게 전류가 새도 얘가 차단을 하지 않아요. 배선형 차단기라는 것은 과부하. 그 많이 쓸 때 이게 지금 20A잖아요. 20A 이상의 전류를 사용했을 때 차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락 전선이 붙었다. 그럴 때 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전 차단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감전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 좀 할 게 많은데 자, 배선용 차단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거예요. 이것도 요게 예를 들어서 10V가 있다고 칩시다. 10V가 있고 여기 부하가 50옴짜리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자, 이때 전류는 0.1A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옴의 법칙 V는 IR, V가 10V죠. I는 몰라요. I 그러고 다음에 저항이 두 개, 50, 55, 100이죠. 100이면 I는 R분의 V, V는 10V, R은 100Ω. 그럼 나눠주면 0.1A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근데 자, 쇼트가 발생했어요. 단락이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전선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는 55옴인데 얘를 1옴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붙어버릴 게 거의 저항이 없다고 보고 그래도 대략 1옴으로 치면은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옴의 법칙 V는 IR, V는 10V, I는 얼마요? 모르죠. 다음에 저항은 1옴. 자, I는 R분의 V, V가 10V고 R은 1옴이에요. 그러면 10A죠. 10A가 흐르는 거예요. 이 전선에. 그죠? 0.1A에서 정상적일 때 단락이 발생하면 15mA 흐른다고 치면은 100배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100배의 전류. 그래서 단락이 발생하면은 열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럼 열이 나면은 피복이 높겠죠. 피복이 높으면 화재가 발생하겠죠. 이럴 때는 배선형 차단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누전 차단기와 배선형 차단기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죠? 전기적으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오늘 누전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의 이론과 그리고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되는지 실제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